여기가 어디 가는 길이에요, 황 선생님? 무도 등대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성산 일출봉이지, 왼쪽에 있는 게. 저 밑에가 뭐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또. 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자꾸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게 참 마음 아픈 일이다. 말들이 좀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아, 그러네요. 우리 놀고 있는 거 다 봤겠는데요? 아, 그러네. 너무 잘 보인다. 우리 있었던 데가 여기잖아요. 예. 여기. 네, 그러네요. 우도의 등대공원에 올라가네. 아, 등대공원. 여기 사슴목장이던데요? 예. 그 말들 목장. 목장이 저기 있어요. 저기까지. 그래, 갑시다요. 여기 전체가 다 보이죠, 의도가. 네. 아주 네. 멋있습니다. 네. 선산 일출봉도 가깝네요, 상당히요. 그래서 직진거리로 3.4km라잖아요. 네. 지금 바라보는 것이 성산 일출봉이죠. 네. 저쪽이 여객선 터미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한 거네, 우리가. 예. 봄 다 보는 건. 그러네. 한라산 잘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여름바람 차지가 안 나. 아, 저기 가요. 아. 여기 제주도의 사람들의 의도의 정수. 뭐지? 왜 여기를 이렇게 놨죠? 철망이 터졌죠. 눌러서 가야 되겠네요. 등대공원 가려면. 아, 국화형인가? 국화형 엄청나는 것 같은데? 응. 아, 이게 국화형인가? 노란색. 우리가 지금 오늘 신선생이 험난한 등산 코스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올라왔어요. 얼떨결에. 이게 미리 여기 온다 했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아, 따뜻해. 제주도는 아직 그 국화가 다 펴 있어요. 여기는 가을이네요, 가을.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건데요? 지금 우도 등대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정표가 여기 있네요. 거기 갈 거예요? 우리 가라고, 예. 갈 수 있어요? 예. 가봐요, 그러면. 예.
뭘 그려놓은? 표지 관리소네. 아, 사진 포토존이구나. 여기가 저기 등대 모양이네. 아, 아 포토존이네. 트리 같은데. 등대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풍경이에요 스님. 길은 또 내리는 길은 다른 데인가 보네. 어디? 부도에서에 그래 가봅시다. 근데 제주를 창조하신 여신이며 수호신이라고 그러네. 설문 대할망. 등대입니다 이거 같은 거. 아 등대 마심. 아 이거 여름에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꽃 같은 거 타고 올라가면 이쁘겠다. 굴처럼 됐을 것 같아요. 맞죠? 터널. 이거지고 꽃 이거지고 꽃 터널. 맞아요, 꽃 하나. 아, 진짜 이런 데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네. 아, 좋네요, 진짜. 네. 향로 표지 체험관. 산소 있는 자리가 딱. 우도 건물레 타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보트 타는 선착장도 있고요. 여기 뭐 건물레 해변이라고요. 해수욕장도 있는 것 같네요. 밖에 거통이 났네요. 여기는 이제 보리를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예? 여기 언제 왔다 갔어요? 비양도에? 2개월 전에요. 아, 여기서? 여기서 차박했어요? 지금 좀 많이 바뀌었는가? 신선생님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일출 소원 성취 여자라고 되어 있다. 신선생님 여기가 일출 소원 성취 여자라고 하는데 여기 왔다 갔다고? 2년 전에? 여기 앉아봤어요? 아 여기는 뭐 앉아봤지? 왜 못 앉아봤는데? 여기는 없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 것 같아요. 없었어. 주차장도 없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겼는 것 같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좋긴 좋다, 그죠? 예. 이 양도는. 제가 조수 작가를 차대 놓고 여기 바로 저 바닥에 보고 있어요. 아. 저 새벽에 뜬 장소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좋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그래요. 여기는 뭐, 무슨 매력이 있는 곳이었는데? 뭐, 오다 보니까 우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잠자의 곳에 적당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은 또 저쪽에도 텐트 치고 다 자고 있고 있잖아요. 텐트 쪽들이 저기 지금 모여 있고 그래가지고 왜 도둑 좀 앉아요? 황 선생님도 여기 좀 앉으세요 잠깐. 네? 잠깐 앉으세요. 앉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 갑시다 이제. 예. 예. 양도요. 여기 잘 잡았다. 제일 좋은 데 됐네. 야. 여기서 처방을 했다네요. 신 선생이. 이 장소에서 이 비자 하나 세워야 되는데. 야, 그래야 되겠네, 그죠? 맞지? 그 자다가 혹시 저기 뭐야? 썰물로 바닷물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면 잠기겠는데. 조용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그때는 더 조용했겠다. 보세요. 아. 밤에 이제 선박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듯이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의 진화의 빛으로 들어가도록
환한 바다가 지금 펼쳐졌는데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름답네요. 아, 여기 오니까 좋네요. 어? 여기 이 바다를 보니까 무한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본성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네요. 나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좋습니다. 물 들어오고 있어요, 신선대. 얼른 갑시다. 얼른 가요. 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제. 갑시다, 얼른 물 들어온다. 이제 우리가, 8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2시가 좀 넘었거든요. 예. 우리가 우도에서 몇 시쯤 나갈 생각이에요? 우리 우도에 4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 타고 나갈 예정이거든요. 4시에? 예. 예. 황 선생님, 우리 4시에 갑니까? 예. 예, 갑시다. 일단. 텐트 성지라고요? 아. 텐트 족들이 여기 있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텐트 치고요.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여기가 텐트 성지예요? 예. 여기가 텐트도 아주 바다 전경이야. 바로 보이고요. 아.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용료 없이? 예, 여기는 무료로 있잖아요. 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가 되는구나. 준비하시네. 좋네요.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텐트를 치고 지금 이제 숙박을 하고 망로대, 군사통신, 그 조선시대, 그저 횃불로서 연기로서 여기 이제 급한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거죠. 저기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고, 전광이 좋은데 여기 텐트 쳐가지고. 오, 바람 너무 많다. 아유, 바람 밀린다.
정수대. 예. 혼대 갔는데 2년 전에는 말이 여기 한두 마리 있었는데. 아 그러네. 붙잡혀 갔는가? 말이 붙잡혀 갔을까? 말이 없어. 아쉽네 그죠? 영원한 거는 절대 없어요. 진짜 수채화 쭉. 여기 하구수동 해수욕장이라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밀가루 칠해놓은 것 같다니까?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어디 있어요? 까만 개가 있어요? 어디? 아, 왜 나왔대요, 얘가? 사람한테 잡아먹게. 25일 네. 네.
달콤한 아이스크림. 어, 진짜 아이스크림 하니까 좀, 아이스크림 달콤한 거 먹고 싶은 마음 생기긴 한다. 바나나 드릴까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 예. 무시할게요. 네. 오. 우리 황 선생님이 아주 운전을 든든하게 잘 하셔가지고. 네. 끝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거의? 아이고, 이 기술이 좋네. 우리가 몇 시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신 선생님? 우리 이제 우도에서 한 6시간 좀 걸리는 것 같네요. 6시간. 예. 지금 뭐 4시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10시쯤에 여기 와가지고. 그럼 우리 성산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우리 숙소까지 얼마 걸렸어요? 아까 30분이요. 30분. 그러면 5시는 되겠네, 집에 가면, 그죠? 이래저래. 그 상황 보고 그 성산 일몰 보고 갈 수도 있고요. 일몰. 어, 그럼 되겠네, 그죠? 지금 상황 보고 시간을 시간대가 맞으면 거기 바로 옆이니까. 맞네. 강하고 일출봉하고 바로 옆이. 맞네. 4시 반. 아, 좀 빠르긴 하네요. 예, 좀 빠르네. 우리가 빠르다고? 5시 넘었잖아요, 해진 시간. 예, 와서 컨디션 보고. 피곤하면은. 5시 반에 해가 지니까. 아니면 오늘은 다음에 일찍 가서 그냥 철수하고. 그 만찬을 좀 톱밥. 톱밥을 지금 저녁 때 먹자고. 아니, 우리 지금 신 선생님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얌얌. 톱밥 얌얌 달라는 거 아닙니까? 톱밥 얌얌 달라고. 얌얌 주세요. 나는 너무 살겄다. 우리 계획은 또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따 아까 주운 고구마 쪄드릴게요. 예. 밥은 불려야 돼서. 아, 그렇네. 고구마를 먹읍시다. 고구마하고 과일 먹으면 되겠다. 얌얌해가지고. 안 됐다. 어쩌나. 불쌍하나. 선생님, 아까 그 밥 드시지. 고구마하고 과일하고 얌얌하면 되겠다. 이제 여기서 뭐 한 20분이면 가면 되니까.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뭐 바람이 이래 불어요? 잠깐 사이에. 파도가 부서지네. 내 번개처럼 뛰어 올라왔잖아, 완전. 죽는 줄 알았다. 내 죽는 줄 알았다, 지금. 이게 뭔 일이냐? 아니, 방금도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핸드폰을 저기 바다에다가 빠뜨릴 뻔 했다니까? 조금 전에.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찰나에 딱 챙. 아, 그때 많이 기웃등했어. 어, 낮고 최고서 딱 하는 돌아서는 순간에 파도가 딱 때리더라고, 한대. 뒤에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맞았어. 맞았다, 한대. 새까만 탔다. 예, 저도 좀 탔는 거 같아요. 탔어요? 예. 그건 그렇고 내가 지금 아침에 지금 5시인데 예. 내가 지금 계획을 했거든 사실 마음속에. 예. 한라산을 한번 타려고 백록담을. 아, 그 높은데요, 선생님? 그럼 높은데 높은 거 타려고 꼭대기인데. 지금 꼭대기야. 그래, 어쨌든 높은 데니까 타려고 그러는데. 예.
그 뭐야, 예. 어? 그 내년부터는 예. 이게 또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예. 편하게 오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는 지금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예. 우리 황 선생님하고 우리 현주 씨하고 나하고 예. 우리 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예. 그 신 선생님도 올라가야 안 되겠어요? 아, 전 스님 이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어제는 그래 우도는 그래도 잘 걷던데. 우도는 그래 평지인데. 다리가 어디 좀 다리가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건 꼭대기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최고 꼭대기니까요. 1980인가? 예. 할 때가 2000이 조금 안 돼. 예. 그래서 결론은 뭐야? 저는 여기 그냥 방콕 하고 있겠습니다. 방에 콕 있겠습니다. 방콕 여행을 할 거라? 예. 아니면 이 주변에 가까운데 산책을 했지 않습니까? 해변가는요. 이 함덕 해수욕장이 있다 하던데 예. 명상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우리 지금 현주 씨는 우리 지금 과외라고 도시락 사고 있거든. 우리는 예. 우리는 저기 뭐야 오늘 잘하면 한라산 내가 예. 정상에서 내가 영상을 예. 올릴 수도 있어요. 영상이 그 예. 여유가 좀 남아 있으면은. 영상 백록담 한라산에서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한다는 걸 제가 못 들어봤거든. 유튜브 채널. 신선생이 확인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거기서 먹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먹방을 해도 실시간 먹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거 찾으려고 생방송은 내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아, 그럴까. 예. 일단 그 내가 일단 그 배터리 여유를 예. 지금 황 선생님이 좀 있는가 모르겠다. 예. 황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예. 배터리 여유를 잡아가지고 예. 빵빵하게 이제.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예. 한 10분이라도 예. 인사나 좀 하고 예. 거기서 이렇게 했잖아. 예. 좀 먹는 거 좀 올리든지 할 때가 우리가 도시락 먹으면서 올리든지 그래도 예. 얼굴을 지금 모델들이 말이야. 제가 이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혹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힘들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시는 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건 아무도 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예. 지금 우리 황 선생님하고 형주 씨 저기 컨디션에 따라서 예. 내가 떨구고 내 혼자 올라갈 수도 있고 저번처럼 예. 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될지 나 예. 내가 내 스스로를 몰라. 예. 항상 그 순간 감정에만 우리는 확 휩쓸리기 때문에 예. 별 탈 없이 조심해서 여기 예. 나가가지고 찾기도 조심하고 예.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예. 함덕 해수욕장 다니는 길도 조심하고 그래 해야 돼요. 예. 혹시 뭐 여기 숙소는 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겠는 나가가지고 여기 어디가 되지 헤매진 않겠죠? 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죠. 예. 딱딱딱 네 개 누르고 예. 별표 하나 누르는 거 알죠? 예. 그래. 잘 놀다가 그걸 딱 누르고. 예. 우리는 하여튼 저녁 때 예. 6시 이후에나 올 것 같으니까 예.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식량, 예. 과일이나 물을 충분히 들고 예. 그래도 그 뭐야 예. 한라산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우리 낙오대들 이렇게 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이렇게 해갖고 가야 되니까 제가 뭐 저녁을 챙겨 놓겠습니다. 고구마하고 감자라도 찌놓고요. 고구마 감자 찔기라 예. 뭐 나머지 뭐 또 할 거 있으면 준비를 좀 해놓고 오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진짜 내가 그럼 전화를 일단 할게요. 예. 저거 저기다가 있잖아 밥통이제 예. 물을 있잖아 아주 조금 붓는 거 알지? 예. 거의 바닥에 깔릴 정도로 하고 예. 그 위에 감자 예. 그 위에 고구마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몇 분 줘야 되겠거든요. 그 밥으로 누르면 돼. 아, 밥으로 누르면 돼. 밥보다는 내가 어제 보니까 감자는 잘 안 쪄졌어. 예. 내 생각에는 예. 찰밥을 누르면 돼, 찰밥. 아, 찰밥 기능 누르고. 저 누르질 않아요. 뭐, 한 눌러보죠, 오늘. 이게 저녁은 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대는 안 하지, 내가. 제가 뭐, 예. 그 상추 씻어놓고. 예. 응? 과일 다 씻어놓고.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예, 세팅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시간만 몇 시에 돼. 그리고 안에 방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돼. 예. 알았어요. 일도 하셨어요.
일어나셨습니까? 네. 청소 깨끗이 하고 우리 먹을 거 준비하고. 선생님도 네. 주무시지 왜? 원래 이거 지금 꼭두 새벽인데 지금 자고 있으시고. 모기가 깨웠다 카네 모기가. 모기가 코 물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나왔더라고. 몹쓸 모기네. 아이고 신선생 안 자면 안 되거든 애기라서 동자라서. 저는 다 가고 난 뒤에 좀 잠을 더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기를 좀 쫓아내보자요. 예. 방이 예. 우리 시부 우리 그 우리 통은 예. 그 춥잖아요. 예. 풍이 세니까 모기가 없어요. 예. 모기가 있잖아. 여는 뭐 1년 내내 따뜻합니까? 실내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주도 모기는 수명이 긴 것 같아요. 수명이 길어. 예. 여기가 지금 현재 기온이 10도가 넘거든요. 영상 12도요. 진짜? 우리 하동이 낮에 한낮에 날짜고. 여기 모기 안 죽을 것 같네. 예. 얘네들은 뭐 365일 살 것 같아요. 그러네. 아이고, 우리 지금 현주 씨 바쁘다, 이제 준비한다. 우리 이제 어쨌든, 예. 좀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신선생 잘 챙기고 있어요. 예.